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분명 다른 브랜드이고 완전히 다른 시계인데 같은 크기에 같은 소재의 박스에 들어있는 게 신기하죠. 제 왼쪽에는 추억의 맥가이버 카레 회사 빅토리녹스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여행용 캐리어나 뭐 가방으로 유명한 웬거가 있습니다. 모두 스위스 회사입니다. 사실 원래는 둘 다 모두 스위스 산업용 군용칼 제조업체였습니다. 웬거는 1893년 스위스 들레몽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호테텔르에서 나이프 공장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스위스의 두 번째 산업용 칼 제조업체로 스위스 육군과 공급 계약을 하게 되면서 군용 칼도 납품하게 되었죠. 1908년 스위스 군은 독일의 슈비츠주에서 빅토리녹스 칼로 절반을, 그리고 스위스 베른주에서 프랑스어 발음으로는 벵거를 주문하면서 절반을 주문하면서 분할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렵지 않게 보던 맥가이버 칼이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저뿐인가요? 저희 집에도 한 게 있었는데,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 세계 모든 항공사에서 맥가이버 칼 기내 반입 금지령을 내리면서 실제 이 두 회사는 경영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포켓 나이프를 운반할 수 없었던 공항 보안 규정 변경으로 모든 공항 면세점에서의 스위스 군용 칼 판매는 완전히 폭망했으며, 결국 그 위기로 2005년 웬거는 유일한 경쟁업체였던 빅토리녹스로 인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산 품목을 좀 나누게 되었는데, 이 또한 2013년 모든 나이프류는 빅토리녹스로 통합하여 생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기존의 웬거 공장과 직원들의 고용을 빅토리녹스가 보장을 하면서 빅토리녹스 브랜드로 현재까지도 계속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빅토리녹스는 나이프류, 웬거는 여행용 캐리어, 가방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계로 돌아와서, 시계 브랜드는 사실 웬거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1988년 웬거가 워치메이킹 사업에 진출을 하였고, 기존의 여행용 가방 브랜드 이미지 덕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여행자들을 위한 부담없는 스위스 시계 라는 컨셉으로 꾸준히 생산을 했으며, 빅토리녹스 인수 이후에도 시계 라인은 별도로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웬거 시계들은 리테일가 기준으로 13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시계들을 지금도 스위스 들레몽 지역에서 스위스 메이드 시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 시계는 스위스 웬거 애티튜드 헤리티지 브레이슬렛 모델입니다. 케이스 크기는 42mm, 두께는 9.6mm로 이게 두껍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큰 원형의 다이얼이 존재감이 있습니다. 손목이 얇으신 분들은 일단 패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7.8cm의 손목에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사실상 커트라인의 크기 같습니다. 사파이어 코팅된 미네랄 글래스도 완전한 플랫한 형태라서 9.6mm 두께를 가능하게 한 것 같고요.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웬거 시계를 저는 아마존에서 7만원대 구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새 제품이고요. 국내 유명 사이트를 통해 해외 구매를 한다 해도 12만원대 정도면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발품을 더 팔면 저처럼 낮은 금액에도 어렵지 않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구매 난이도 최하인 12만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면처리 반사가 그렇게 고르지가 않습니다. 고가 명품 수준을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케이스백을 무광 처리한 부분은 저는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가 시계들이 대충 유광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테두리에만 스위스 무브먼트니 워터 리지스턴트니 그런 글씨들을 조금 넣고 말거든요. 웬거 브랜드 로고를 음각으로 이렇게 인그레이빙한 부분은 웬거보다 가격대가 높은 스위스 루미녹스 시계들도 케이스백 마감을 이 정도로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좋고요. 다이얼은 넘버링 폰트가 좀 언밸런스하게 크긴 한데, 시인성은 괜찮습니다. 아이보리 컬러도 순백색보다는 좀 나은 선택인 것 같고요. 빨강의 초침이 나름대로 포인트 요소인 것 같고, 3시 방향에는 데이데이트 창이 적당한 크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시 웬거 로고는 아주 바람직한 크기고요. 6시에는 자랑스럽게 스위스 메이드가 비교적 좀 큼지막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제 내피셜 팁인데, 스위스 메이드 표기가 좀 작을수록 고가 명품 시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계 구성의 최소 뭐 50% 이상 스위스 제조 파츠여야 스위스 메이드 표기를 할 수 있죠. 웬거 시계처럼 일본 브랜드보다도 저렴하게 스위스 메이드 시계를 팔려면 웬만한 부품들은 중국에서 공수해서 스위스 공장에서 조립을 할 거라는 합리적 사고가 가능하죠. 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야광은 시침과 분침에 작은 면적이지만 넉넉하게 발라 놓았습니다. 밝기는 괜찮은 편이며 지속시간은 짧습니다. 케이스가 큰 편이라 역시 넉넉한 크기의 용도를 한번 뽑으면 이렇게 날짜와 요일 설정이 가능하며 끝까지 뽑으면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항이 거의 뭐 느껴지지 않는 수준의 상당히 부드러운 용두 액션입니다. 이 시계의 최대 단점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브레이슬릿입니다. 가격대를 생각하면 뭐 할로우 링크까지는 당연히 납득이 되는데 브레이슬릿 링크의 유격이 상당히 크고 이중 잠금 방식의 뭐 디플로이먼트 클라스프이긴 하나 이 역시 시계 시장에서 뭐 가장 저렴한 수준의 메탈 브레이스를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유독 브레이슬렛에 뭐 혹평을 하는 이유가 이게 푸시핀 방식의 링크 체결인데 제가 이 시계를 제 손목에 맞도록 링크를 한 3개 정도를 제거하고 다시 조립을 하였는데 진짜 정말로 핀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이 시계 링크 조정하면서 뭐 원래 사용하던 제 시계 툴이 모두 휘거나 부러졌고 결국 새 툴을 구매하였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고생을 좀 하니까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네요. 가격대가 워낙 차이나서 비교를 안 하고 싶었는데 이 다음에 리뷰할 빅토리녹스 시계 브레이슬렛은 정말 힘 안 들고 1분 만에 손쉽게 조정이 되더라고요. 총평입니다. 웬거 시계에서도 비교적 보급형 모델인 애티튜드 헤리티지 시계의 단점은 역시 브레이슬렛입니다. 브레이슬렛 유격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래도 스위스 쿼츠 부분은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고 이 정갈한 디자인의 다이얼은 시인성은 좋습니다. 뭐 10만원, 12만원 정도면 웬만한 일본 브랜드 패션 시계들 마이크로 브랜드보다도 저렴할 수도 있는 가격입니다. 중국 시계들이랑은 뭐 당연히 비교 불가고요. 아무리 주관적인 의견을 제외해도 가성비라는 항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스위스 브랜드의 스위스 메이드인 거죠. 뭐 이름 없는 브랜드도 아니고요. 10만원대 예산으로 쿼츠 시계를 찾으신다면 한 번쯤은 후보군에 넣어봐도 괜찮아 보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사진만 보고 구매를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뭐 제 취향의 시계는 아니라서 여러분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